전신 곳곳에 분포한 혈관이라는 기관의 특성상 혈관염은 언제 어떤 증상으로 발전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혈관염은요, 용어 그대로 혈관에 나타나는 염증이죠. 혈관은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키는 통로이고요. 우리 몸 전신에 분포해 있습니다. 이런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혈관벽에 부종이 생기면서 혈관 직경이 좁아질 수도 있겠고, 또 염증으로 생긴 혈전이 혈관을 막아서 혈관 직경이 또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되면 혈관을 통해 혈액과 산소를 공급받았던 우리 몸의 여러 장기나 조직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피로, 전신 무력감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증상부터 피부의 자반, 괴양과 같은 피부 증상, 뭐 통증이나 이상감각, 혹은 팔다리의 무력근과 같은 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증상, 관절이 붓거나 통증이 일어나거나 근육통이나 근육의 약화 등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장기들 중 폐를 침범하면 뭐 기침 등으로 시작해서 심하면 호흡곤란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신장을 침범할 경우 뭐 혈뇨나 단백뇨로 시작해 사구체 질환이나 신부전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염증이 뇌혈관에 침입할 경우에는 뇌졸중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또 심장이 혈관에 침입할 경우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혈관염은 피로와 같은 가벼운 전신 증상이 나타나면서 뭐 피부 증상만 나타나거나 혹은 관절통, 근육통, 복통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신 곳곳에 분포한 혈관이라는 기관의 특성상 혈관염은 언제 어떤 증상으로 발전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혈관염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것들은 뭐첫 번째로는 뭐 특정 음식이나 약물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염이 혈관염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세 번째로는 루푸스나 류마티스 뭐 이런 다른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해 2차적인 혈관염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다른 자가면역 질환은 없는데도 혈관의 자가면역 반응으로 염증이 일어난 경우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음식이나 약물에 의한 반응으로 생겼다면 이제 원인 물질을 제거하고 조심하면 비교적 쉽게 회복될 수 있겠죠. 그리고 감염에 의한 경우도 감염 원인을 제거해주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급성적이고 가벼운 혈관염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다른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한 2차적인 혈관염이거나 혹은 자가면역 반응으로 인한 혈관염의 경우는 조금 더 만성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난치성 혈관염에 해당합니다. 자가면역 반응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의 장기나 조직을 유해물질로 오인하고 공격해서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염증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어떤 원인으로 면역체계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지,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뭐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염 치료에 있어서 보통 스테로이드 혹은 여러 가지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서 혈관의 염증 반응이 진정될 수 있도록 도모하죠. 그런데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는 혈관의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 또 우리 몸의 정상적인 면역 반응들까지 함께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부작용이 기인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는 혈관염의 완벽한 치료제라기보다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체질 진단과 그에 따른 치료, 그리고 체질에 맞는 생활 조절을 통해 몸 안의 면역 시스템이 정상화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면역 시스템 자체를 정상화시키면서 염증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합니다.